오늘도 어부는 어둠을 뚫고 거칠게 일렁이는 바다로 향합니다. 그곳에서 건져 올린 것은 제갈이 불고요, 맛있다. 붉게 타오르는 해만큼이나 탐스러운 갯 생물들. 봄이면 바다에도 꽃이 핀다고 말하는 윤병용 씨는 그 꽃 따러 나섰습니다. 정말 꽃다운 녀석들이 한가득 쏟아집니다. 색깔이 이쁘지? 색깔이 이쁜 만큼 맛도 있어요. 바야흐로 저 깊고 푸른 바다에 봄꽃 닮은 녀석들이 찾아왔습니다. 강원도 끝자락에 자리한 거진항. 봄이 되면 이곳 배들은 먼 바다로 나갑니다. 이맘때 동해에서만 잡히는 귀한 녀석들이 있기 때문이죠. 해녀인 어머니 따라 잠수부가 된 윤병용 씨도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. 서해나 저 남해에서 안 나는 이제 비단멍게라고 해가지고 껍질 이제 매끌매끌한 멍게가 있어요. 그거는 양식이 안 되고 이제 자연산만 되죠. 때문에 비단멍게 따는 것은 잠수부만이 할 수 있는 일. 바다에 한번 들어가려면 준비 단단히 해야 합니다. 한번 시작하면 40분 남짓 이어지는 잠수. 그러니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요. 특히 너울이 있는 날에는 더욱 신경이 곤두섭니다. 드디어 윤병용 씨의 잠수가 시작됐습니다. 그 시간 배 위의 상황도 바빠지기는 마찬가지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호수 봐도. 잠수 보고. 홀로 바다에 들어간 잠수부가 의지할 것은 이 가느다란 줄뿐. 때문에 배 위에 있다고 해서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. 줄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죠. 저 잠수부 다 지켜보고 신경만 쓰지요.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? 아니, 저 사람 날 믿으라는데 내가 지금 신경만 쓰지 잠수부 못하고. 그만큼 두 사람 호흡이 중요한 일입니다. 바다 끝에 다다르자 봄꽃 같다 일컫는 비단멍게가 눈에 들어옵니다. 비단멍게는 바위에 붙어 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합니다. 그 모든 일은 오롯이 잠수부의 몫. 바닷속 신호를 감지한 선장은 부지런히 줄을 당겨 올립니다. 그 끝에 매달린 것은 봄꽃만큼 화사한 비단멍게.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붉은 멍게지만 그 빛깔이 하도 고와 흔히 비단멍게로 불립니다. 이게 아주 장이 좋고 저 수심이 깊고 유리 맑은 데만 있어요. 물이 차고. 이게 지금 봄에 이게 많이 나요? 네, 이게 저 그러니까 이게 저 4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 한 제철이에요. 남해에서 나는 멍게보다 색이 더 붉고 돌기가 없는 것이 특징. 이 색깔이 이거 비단처럼 생겼잖아요. 이거 봐요. 이거 비단처럼 아주 법사한 게 어들보들한 게 7월, 8월 넘어가면은 이 색이 변해요.
이 붉은색이 이제 검어져요.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눈이 뜨시다는 거예요. 눈이 뜨시게 되면은 딱 멈춰버려요. 멈추면서 크진 않고 색이 아까 뭐 검지로하게 이런 색이 태어나요. 그러니 이때만 볼 수 있는 탐스러운 색이죠. 잠수부가 작업을 끝내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바다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. 잠수부는 작은 기포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죠. 기포 보고 알아요. 기포 보고. 기포 보고선 지금 뭔 작업을 하며 여기는 물건이 없어 어디를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바다에서 신호가 전달된 모양입니다. 오랜 작업 마치고 윤병용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불빛에서 다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그럼요. 빛깔 고운 만큼 그 맛도 일품일까? 맛보기 전 보여줄 게 있답니다. 진짜 홍실 같은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. 껍질을 까더니 손바닥 위에 척하니 올려놓고 보여주는데 홍실이라 해도 믿겠습니다. 홍실, 홍실. 아, 홍실 같아요.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? 색깔이 참 좋다. 네? 아, 이게 이 색깔이 이쁘지? 색깔이 이쁜 만큼 맛도 있어요. 좀 질기고 이거보단 질기지 이게. 향도 좋고. 맛있어요. 맛이 어때요? 향이 입 안에서 확 돌지 않아요. 이 맛의 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.